감사합니다. 50년 동안 끊임없는 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씀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또한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50년 동안 정말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과 성원이었기에 그 힘으로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50년 기념 공연을 여러 어르신들의 큰 사랑 때문에 섰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는 단 한 가지, 오직 열성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만이 감사한 보답으로 생각이 돼서 열심히 모시겠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척 지금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르신들의 큰 박수와 갈채 그 힘으로 끝까지 여러분을 모실까 합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말에다가
새들도 자는데 그리워서 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이미자 씨 노래 인생 50주년 기념 콘서트에 비싼 표를 사가지고 오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이미자 씨 25주년 기념 공연 때 사회를 본 것을 인연으로 해서 5년마다 기념 공연을 가질 때 사회를 했습니다. 30주년 때부터는 세종문화회관 바로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곤 했죠. 25주년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자 씨라는 가수는 태어날 때 가수로 태어났고 지금도 가수이고 아마 돌아가시는 날까지 가수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30주년 때는 제가 감히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뭐 40주년, 45주년 말할 것도 없이 가진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서 이미자 씨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50주년이 된 오늘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오로지 할 수 있다면 한 인간이 그 나라에 태어나서 그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50년 동안 노래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이 기적 같고 그리고 너무나 대견하고 그리고 희노애락을 우리 민족과 같이 50년 동안 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미자 씨는 50년 노래를 부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제가 소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충분한 소개가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미자 씨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꽃이 피네.
이렇게 노래를 잘하십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나요? 아, 다음 뭐 순서 진행하시죠. 자꾸 얘기하시면 제가 떨려가지고 지금 지금 떨려요? 네, 아, 지금 무척 떨려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50년이나 노래를 했는데 지금 떨려요? 네, 아, 너무. 이번에 그 우리 대중가요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네. 은관 문화 훈장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그 소감이 어떻던가요? 받을 때 느낌이. 글쎄요, 뭐 이 감사하다는 거, 네. 이거는 나 혼자의 감사가 아니다. 네. 또 정말 우리의 저를 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의 국민 여러분, 우리의 저의 팬 여러분, 이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큰 상을 주셨구나 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참 겸허하게 한 마음가짐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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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이미자 씨가 그 25주년 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5년 터울로 예, 기념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30주년 때부터 노래를 만들기 시작해서 아, 30주년 노래, 35주년, 40주년, 45주년 그리고 50주년까지 기념 공연에 예, 음악이 한 곡씩 나왔습니다. 그래 그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미자 씨의 그 역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친 듯이 이미자 씨를 큰 박수로 네.
주름에 웃는 모습이 왜 이리 서글픈가요. 잊지 못해요. 잊을 수 없어요. 살아있는 데뷔한 지 한 30년쯤 돼가지고 요즘 뭐 방송국에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원로 대접받습니다만 선배님 앞에서는 뭐 명함도 못 내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좋은 노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감이 돼주시는 그런 좋으신 존경하는 선배님의 그 50주년이 정말 대성황리에 끝나기를 바라고요. 정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저희들과 함께
정말 끊임없이 아름다운 노래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주년을 기념하는 이 무대가 다른 어떤 무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무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후배 가수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항상 모니터 해주시고 쓴소리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항상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정말 진심으로 50주년 축하드리고요. 선생님 정말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에 저도 항상 이미자 씨에게 참 반하고 있어요. 이미자 선배님의 50주년 기념 콘서트 화이팅 현철입니다.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내 가슴에 숨어있는 장밋빛보다도 붉은 열아홉 순정이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배님의 열아홉 순정 그리고 님이라 부르니까는 제가 꼭 불러드릴게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이 무대에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선생님의 그 후배 가수로 초대돼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저도 축하드리고요. 제 사랑과 이 축하를 담아서 신사동 그 사람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도 몰래 마음을 주면서 사랑한 그 사람 오늘 밤도 행여만 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마음 설레면 그 사람 기다려 너무 지를 않네 자정은 벌써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부른 지 얼마나 됐죠? 저는 이제 약국하면서 쌍쌍파티를 발표했거든요. 원래 약사거든요. 네. 그때 84년도였으니까 그때로 하면 저도 25년이고요. 25주년. 비 내리는 영동교로 한다면은 24년. 24년. 네. 그러면 이제 비 내리는 영동교를 데뷔곡으로 한다면 내년이면 25주년이 되네요. 네. 그 25주년의 기념 공연을 갔습니까? 아,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요. 네. 하고 싶어요. 네. 50주년은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해야 되나요? 네. 네. 여기서요? 그럼 너무 좋죠. 네. 선생님. 예, 네. 저도 꿈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럼 25주년은 카네기홀에서 하고 50주년은 여기서 하자. 네. 네. 아, 행복해요 정말. 네. 네. 이미자 씨에게 뭐 한마디 선배에게 하실 말씀은 없어요? 있죠. 네. 예. 네.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시고. 네. 그리고 아. 언니 사랑해. 제가 전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글쎄요, 그냥 이대로 영원히 계셨으면. 네. 이미자 씨 같은 분은 늙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예. 목소리. 너무 아까워요. 예. 예. 그 저하고는 약속을 했어요. 100주년 네. 기념 공연을 하자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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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현미 양에게도 다시 노래를 부르러 나오는 이미자 씨에게도 우려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미자 씨입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싫다 녹슬 정산이 언제만 채웠던가 생각하며
목사로 죄많은 Thank you.
선물 받은 노란 꽃이 어디 찾느냐. 이 맘도 행복도 가슴에 불 쌓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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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새를 내다 보니 은하수가 보인다. 여러분, 이미다 씨에게 또 한 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다 씨께서 부른 이 노래는 그 우리의 그 선조들이 이런 노래를 듣고 이런 노래를 만들어 가면서 일제 하에서 견디고 그리고 또 해방의 기쁨도 맞이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노래를 우리 이미자 씨가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래가 물론 발전도 좋지만 계승도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자 씨가 이 노래를 아마 후배들에게 더 계승을 해서 노래를 시킬 겁니다. 이 이미자 씨가 400곡 넘는 히트곡을 내고 2100곡이 넘는 곡을 주입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누구와 제일 일을 많이 했습니까? 작곡가 중에서는. 네, 백영호 씨하고, 네, 백영호 선생님하고 박춘석 선생님이죠. 백영호 네. 선생이 동백아가 씨를 네, 작곡하신 그렇습니다. 분이고, 네. 박춘석 선생은 뭐 아시다시피 네. 너무나 많은 곡을 드렸는데, 네. 그분 지금 괜찮으신가요? 많이 아프시죠? 네. 예. 글쎄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다 네. 백영호 선생님은 이제 안 계시고요. 네. 이제 박춘석 선생님은 지금 막 병 안에 계시고 네. 참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안타깝습니다. 네. 네. 박춘석 선생으로부터는 몇 곡이나 받았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그분의 3분의 2를 제가 불렀다고 그렇게 그분이 작곡한 네, 것 중에 네. 3분의 2를 네. 제가 듣기로는 뭐 한 300곡쯤 받으셨다 아니요, 그런 말도 700곡 있는데 700곡 700곡을 네. 받았어요? 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몇 곡, 어떤 것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곳은 많죠. 뭐, 흑산도 아가씨, 기록의 아빠 섬마을 선생님, 뭐, 황혼의 브루스, 뭐, 그리움은 가슴마다. 글쎄요. 네. 300리 알려수도 네. 여기서 말씀하시네요. 네. 박준석 씨가 오셨나요? 네. 이번에는 우리 박준석 선생과 백용호 선생께서 우리 미자 씨를 위해서 평소에 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노래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미자 씨가 받아서 크게 히트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은 노래 이 노래를 몇 곡 보내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 무대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 우리 그 김춘광 씨와 그 팝스 오케스트라 여러분들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하늘과
Now,
See you.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많은 기쁨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많은 역경을 겪어왔습니다. 많이 힘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 곁에는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남은 인생 무대에서 감사의 보답을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대 실망스러운 임의자로 남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1곡째 노래 내 삶의 이유 있음은 이것을 제가 그냥 보통 노랫말 지으는 작사가 분들한테 부탁을 하지 않고 장옥조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느 작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인께서 부탁을 좀 드려서 이 노래를 좀 작곡하고 작사를 부탁드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꺼이 시인 김소엽 선생님께서 이 노랫말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가사가 아마 뒤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노랫말이 너무나 저의 가슴에 와 닿아서 제가 이 노래를 끝까지 레코드 취입할 때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르질 못해서 많은 NG를 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내가 잘 부를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만 열심히 내 삶의 이유 있음은 50주년의 기념 음반에서 수록된 노래입니다. 들어주십시오. 행복한 날이 있었던
Yeah.